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매달려 있는 사람 유흥민시장 맞고요. 한 교수님이 직접 신고하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아, 한 교수 무슨 짓을 한 거야? 씨. 팀장이 오고 계신데? 야, 한 교수! 네가 왜 여기 있어? 병원 왔어? 내가 범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유홍민 죽인 살인범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유홍민 알림수장 살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살해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교수 한승민 씨의 압송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살해 후 공중에 매달아 놓는 엽기적인 범행 수법으로 인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해 동기에 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까지 저렇게 깎았으면 완전히 작정했단 소린데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었어요? 두 분 친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교수가 유경이 아버지를 두 사람 사귀잖아요. 조사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 그게 위로는 폐쇄된 나래라 CCTV가 없습니다. 진입 도로 쪽엔 있을 거 아니야. 도로로 온 게 아니고요. 다리 뒤쪽에 산길로 통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온 것 같습니다. 다른 건? 그게 한 교수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가 뭐야 이 새끼야! 확실히 안 해? 한 교수 범인이 맞습니다. 그 유 시장님 차에서 한 교수님 아니 한승민 용의자 지문 나왔고요. 고무 밧줄에서도 DNA 결과 나왔는데 한승민 용의자와 99.9% 일치합니다. 살인사건에서 단서가 안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냐? 1%도 채 안 돼. 1%. 근데 한 교수 저놈이라면 그 1%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놈이야. 그런 놈이 증거를 남겨?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범행을 자백해? 난 그게 더 이상해. 야, 이게 뭐야? 야, 유경이 저기 왜 있어? 빨리 일어나! 유경이!
아니죠. 아닌 거죠. 네. 교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뭐가 잘못된 거죠, 그쵸, 팀장님? 유경이, 나중에 얘기하자. 응? 한 교수 살해 혐의 다 시인했어. 지금은 나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나가 있어. 아니죠? 맞아. 내가 너희 아버지 죽인 거 맞아.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해봐요. 나한테는 얘기해줘야 되잖아. 교수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정말.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냥 받아들여. 그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개새끼가... 다 나가! 나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이야, 형. 그리고 범행 일자를 모두 인정했어. 야, 이상하지 않냐? 만약에 말이다, 이 사건을 네가 맡았다면 나는 믿어도, 아니 우리 수사팀 전부는 믿어도 너는 안 믿었을 거야.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 유홍민 시장을 살해했어. 네 여자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보란 듯이 다리 위에 매달아놨어. 자동차고 밧줄이고 지문이란 지문은 다 묻혀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나 잡아가셔 하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어. CCTV 어디를 뒤져봐도 네가 안 나와. 앞뒤가 안 맞잖아, 씨발. 네가 그랬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난 범행을 시인했고 증거도 완벽해. 이 씨발, 왜 증거를 남겼어, 이 새끼야! 내가 널 몰라. 네가 증거를 남길 놈이 아니잖아. 야, 한승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믿어야 되냐?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해, 형.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믿음은 다 허상이라고. 몇 번을 물어봐도 내 대답은 똑같아. 내가 유홍민 시장을 죽였다는 증거는 완벽해! 내가 너랑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어. 처음 너랑 같이 했었던 지영동 유괴 사건 때 네가 해결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아, 저런 놈이 우리 편이라, 저런 놈이 착한 놈이라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저놈이 범죄자라면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근데 그게 현실이 됐네. 서프라이즈라고요. 좀 섭섭하네. 난 몰래 와서 이거 혼자 준비하느라고. 근데 진짜
무슨 일 있어요? 교수님, 전화 오는데요? 상황에서 좀 그렇긴 한데 말씀해 주세요. 그래. 어젯밤 한 교수랑 같이 있었지? 네, 같이 있었어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어제 제가 한 교수님 집에 가 있었고 교수님이 비를 맞고 들어왔어요. 혹시 뭔가 좀 이상한 점 없었어? 짜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제 분명히 평소랑은 달랐어요. 달랐다. 분명히 달랐어요. 벨소리가 울렸는데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어요. 처음 보는 폰. 제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요. 정신을 잃었다고? 뭔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난 것만은 확실해요. 혹시 한 교수가 시장님하고 따로 만난 적이 있나? 제가 알기론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 교수님 만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짐작 가는 것도 없어. 아까 말이야, 혹시 한 교수 손 봤어? 그 자식 뭔가 확신이 생기면 하는 습관 있잖아. 뭔가 물었다는 거거든. 뭘 물었을까? 뭐에 대한 확신일까? 뭘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거든. 유경이는 한 교수가 정말 범인이라고 생각해. 아니다. 우선 병원부터 가봐. 팀장님, 이번 사건 담당 저로 해주세요. 유경이, 너까지 이러지 말자. 원칙적으로 피해자 가족은 수사에서 배제하는 거 알잖아. 한 교수님 제일 잘하는 거 저예요. 아시잖아요. 유경이. 팀장님. 팀장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랑 사랑하는 사람 동시에 잃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야겠어요, 팀장님. 팀장님, 두 분 어제가 1주년이셨나봐요. 벌써 그렇게 됐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집도 잘 사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게요. 원래 부자들이 정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부자였대. 네. 한 교수님 가족 없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여동생 죽고. 그러게 말이다. 아, 근데 이 많은 재산 다 어떡하냐?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땡 잡았어. 응? 아주 땡 잡았어. 왜? 왜? 놀러 왔냐? 아니, 놀러 왔어? 안 봐. 일 안 할 거야? 야, 위층도 좀 올라가보고 임마! 네. 빨리 와. 죄송합니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책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게 많으신 건가? 또 저런 소리 한다 또. 야, 그냥 다 폼으로 꽂아놓은 거겠지. 그거 다 읽었겠냐 설마? 다 읽었어. 네? 한 교수, 여기 있는 책들 다 읽었다고. 이것들이 진짜 수사하려니까. 뭐 좀 나온 거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작정하고 다 없앤 것 같아요. 유경이가 말한 다른 핸드폰은? 야, 못 찾았습니다. 앞선 핸드폰도 깨끗하고. 야, 좀 꼼꼼히 찾아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나 어때? 나 아직 빵이 있는 줄 알았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힘들어도 몸 잘 챙겨요. 아버님이 따님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네. 유희 씨 생각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랑은 어떻게 아시는데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죠. 하늘에서도 아버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감사님, 소주 한 잔 받으시죠. 아이씨, 진짜 사람 존나 불편하게 하네. 예? 현직 검사가 깡패 두목새끼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나도 오늘 예의 좀 차립시다. 시장님하고 동생분하고 의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죠? 유희 씨랑 사이도 뭐 그냥 그렇다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요? 내가 시장님한테 유희 씨 소개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던 거. 네, 알아요. 그래서 직접 대시했더니 사귀는 사람 있다고 또 바로 거절. 심지어 상대가 한 교수. 나 조심 되게 상했어요. 네, 알죠? 남 교수한테 열등감 좀 있는 거. 수사 때 몇 번씩이나 물 먹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내가 맡았어요. 할 말 없어요, 나한테?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으면 모시러 갔을 텐데요. 아프고 정신없는 시간 오락을 할 필요 있나요? 시장님 잘 보내드리고. 따님이 뭘 아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곱더라고요? 그럼요. 형님이 직업 정성으로 키우셨죠. 그런데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큰일도 마무리 짓지 못하시고 말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알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슬퍼야 맞는 거겠죠? 죄송한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아버지한테 제가 먼저 물어봐야 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봐. 이제 어쩌면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저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뭔데? 굳이 지금 그런 차림으로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교수님은 우리 아버지 죽이지 않았어요. 몰랐겠지만 나 잠깐 깼었어요. 분명히 그때 교수님이 내 앞에 있었어요. 사망 추정 시간? 시발의 색깔과 강직 상태로 봐서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경과한 것 같고. 사망 추정 시각은 밤 9시부터 10시 사이인 것 같아. 교수님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7시 30분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1시간 30분 거리야. 충분한 시간이지. 다른 증거도 너무 많고 몇 번을 물어봐도 내 대답은 같아. 내가 죽였어. 아니요. 교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가 몇 시였는지. 분명히 그땐 10시 7분이었어요. 아버지 사망 추정 시간에 교수님은 집에 있었어요. 교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죽이지 않았죠. 말해봐요. 대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였어. 너의 아버지. 내가 유홍민 시장을 죽인 게 맞아.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범죄 행위의 사회적 파장성, 범죄의 잔혹성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정은 피고인 한승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동안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짐작가는 게 하나 있는데. 뭔데?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교도소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도소에서? 지금으로서 확실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확실한 거에서부터 시작해봐야죠. 알림교도소 재소자 명단부터 확인해봐야겠어요. 한 교수처럼 얘기하네. 한승민이 왜 알림교도소로 이송된 거죠? 수용자 이송을 신청했고 그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됐냔 말이야! 담당 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승민이 진작에 싹을 잘랐어야 했어. 어떻게 할까요? 뭘 물어요? 하루라도 티끌만한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담당 검사 누군지 확인해봐요. 네. 아, 어떤 새끼인지 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일시키고 지가 CIA야 FBI야. 뭘까? 뭔데 한승민을 알림교도소에 보내달라고 했을까?
차관 위로 우체실 바로 따라와.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쉬고 해야죠. 한국말 못 알아듣나, 임마. 어르신 신기 건드리지 말고 짜져 있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은 알림교도소 생겼을 때부터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일도 하시고 또 다른 재소자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포함 모든 문을 열 수 있고 훌륭한 소매치기이자 쌍꾼인 한문호. 그 자는 어르신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죠. 저 빈대 써라. 하시겠습니까? 일이 시작되기 전에 1억, 그 이후에 한 달에 1억씩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완전히 끝나면 나머지 10억을 어머님 계좌에 입금해드릴 겁니다. 남은 세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 보는 당신을 왜 믿어야 하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다 나와! 작업할 거 있어. 빨리 나와! 오, 작업이구나. 열심히 해라, 이거. 옥상에 방수 작업 있다. 모두 알지? 우레탄 작업. 방수 작업 아직 끝났네. 뭐야, 안 올라오고. 공티가 너 말고 신입. 일로 와보시지. 한승민 교수님. 어이, 하지 마라. 왜 이 지랄이냐고. 너 자꾸 껴들래? 팬더같이 생겨가지고. 니는 조폭이라는 새끼가 우아래도 몰라? 내가 방장이니까 내한테 먼저 말하라고. 아, 나 이게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지. 안 되겠다. 너도 같이 와라. 문호야. 에이, 도치네는 좀 빠져있어. 괜히 다치지 말고. 그 돈이면 이 안에 있는 누구를 한 명 죽여달라는 이유밖에 없는데 그냥 가실게. 이 사람이 제 손에 피 안 묻히기로 맹세한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죽지 않게 지켜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죽이려는 사람, 지켜야 하는 사람 누군지 말해줄 수 있나? 아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하하하하. 신입이랑 인사 좀 하려 했더니 다들 왜 지랄이지?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고! 니들이야말로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반가우니까! 에이씨. 야! 이거 다 조져.
피고인 안 씨장 살해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교수 한승민 씨의 압송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잠겼는데 어디 가게? 불장난 좋아해? 개지랄인데 미친 새끼야! 아지 좋다. 병신 새끼 그런다고 부리붙나? 내 주특기야. 있잖아. 이게 뭐야? 분명히 자네 죽이려고 했어. 어르신은 계약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도록 절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돈은 입금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인 줄은 몰랐잖아. 들어온 첫날부터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겠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당신을 선택한 이유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문호에게도 금전적 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이라도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말씀하십시오. 자네 말대로 내가 거절할 입장이 아니야. 하지만 석 달, 약속한 기간만큼이야. 남의 약점 이용하는 자네 같은 부류가 악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다사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다사동구역. 다사동구역은 원래 10년 넘게 폐쇄된 채 있었지. 하지만 갑자기 2년 전 새로 정비를 하더군. 이상했지. 갑자기 재소자들이 몰려 들어올 것도 아니니까. 새로 들어온 재소자들 중 몇 명이 거기로 배정받았는데 모두 서류를 알고 있는 모양새야. 다른 재소자들하고는 접촉을 시키지 않고 있어. 오래 살아 좋은 건 감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야. 다사동은 감금이 아닌 누굴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더만. 어르신 생각에는 누굴 지키는 것 같습니까? 거기 인상 좋게 생긴 남자가 하나 있지. 그 남자 수임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166번이야. 방 위치도 혹시 아십니까? 공사에 참여는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 지금 옥상에 있는 놈도 거기 멤버야. 누구죠? 유철이. 여기 교도소 장악하고 있다가 지들 패거리랑 전부 다 사동으로 이감됐어. 왜 옮겼는지 누가 옮겼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사람을 지키는 모양새더군. 제가 찾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장을 포함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 166구를 위해 있는 게 확실해. 근데 왜 그들이 자네를 노리는 거야?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원래 계약한 대로 약속만 잘 지키자고. 그러니까 이 저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난 거잖아. 예. 죄송합니다. 맞나? 네. 한승민, 바로 다시 시작해. 제가 직접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연이 있는 건 알겠는데 자넨 더 중요한 쓰임이 있어. 기르는 개 뒀다 뭐해. 한 번도 갖다 써.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준비해. 최대한 빨리 상황 만들 테니까. 예. 근데 그 한승민은 무슨 이유로? 네가 왜 궁금한데? 말을 너무 안 해주신다. 우리 한식구 된 지 좀 됐는데.
개새끼는 탁치고 주는 사료나 잘 챙겨 먹어. 참으신 게 억울해? 분이 안 풀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커피 만나게 되십시오. 제소자들 못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교수님, 아니 한 교수, 제가 갈 때까지 격리시켜주세요. 왔어. 이제 막 시작했다. 유경이도 아는 얼굴이지? 강대웅. 사인이 뭔가요? 음독 자살인 것 같습니다. 자살이요? 네. 자살하는 제수자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독극물 음독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죠. 특히 이런 경우의 음독은 더욱 그렇고요. 보통 음독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주방세제나 락스 같은 걸 마시기는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돈만 있으면 뭐든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요. 근데 누구시죠? 교도소 의무관입니다.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팀장님. 응? 부검해 보시죠. 자살 아닐지도 몰라요. 자살이 아니... 자살이 아니에요. 아, 사망한 강대훈 재소자 인적사항입니다. 출소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우리 조사로는 자살입니다. 자살, 타살은 저희가 판단하고요. 보통 재소자들이 자살할 경우 목을 매지 않나요? 교도소에서 독극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자살이라고 빨리 판단하시네요. 강대훈 씨 죽은 지 서너 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래, 이게? 너무 몰고 가는 것 같다. 여기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타살은 적이 전혀 없어요. 원래 출소를 앞둔 재소자들이 사회 적응이 두려워가지고 종종 자살하곤 합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한승민 씨 수감실 확인하겠습니다. 증거를 숨기기 어려운 수감실이네요. 증거가 있으면 없애려고 했겠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까부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소각장에 가봐야겠어요. 아니, 소각장은 또 왜? 조심해. 아직 불 안 꺼졌어. 음독자살 아니에요. 분명 독살이에요. 독살이라니. 아니, 여기 교도소에 누가 어떻게 독을 갖고 들어와? 교도소에서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설마 지금 한 교수 얘기하는 거야? 네, 한 교수. 아, 나 참 아까부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나 했더니 참. 유경이,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러는 거면 이제 그만해. 한 교수 여기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단서예요. 성경책. 아니, 성경책이 뭐? 낚시터 독극물 살인 사건. 그래, 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팀장님, 만나보면 알겠죠. 아니, 갑자기 무슨 증거라도 나왔습니까? 증거요?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
화장법도 변했고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내 시선도 피하지 않고 근데 그게 더 어색해 보여? 쓸데없는 얘기는 삼가도록 하죠. 한승민 씨, 당신 지금 살인사건 용의자로 신문받는 겁니다. 강대훈 왜 죽였습니까? 어떻게 죽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요. 우리 만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범인 피해자의 면식범은 계획 범죄다. 우리 집안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 좀 변했어요. 그만! 한승민 씨는 우린 지금 한 교수 계획대로 움직여 지고 있는 거야. 그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지금도 교도소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요. 너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야? 죽일 겁니다.